네. 아, 국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도 따라서 혼란스럽고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시는데 잘 먹혀들이지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안 들을까요? 얘기 나눠봅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살짝 코너에 몰렸는지 뭐 김한길 그 국민통합인가 거기 위원들도 불러 모으고 또당 신임 사역들도 불러 모아서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지 뭐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강서구 보선 참패에 어떤 뭘 느끼고 민심을 뭐 깨닫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이런 조치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느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상당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상당히. 전혀 깨닫지 않는 건 아니고 상당히 깨닫고 있는데 더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11일에 선거가 있었고 오늘이 7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대통령이 보인 행보를 보면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를 소집했고 그다음에 당정협의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과의 당정협의회를 주례 회동으로 정례화하겠다. 정례화하죠. 주한 차례는 꼭 그리고 한다. 이번 선거 패배를 계기로 해가지고 반성, 소통,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 이거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양쪽 회의장에서. 그러면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얘기한 게 국민의 판단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옳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강서구 선거 결과를 그17% 차이로 진 것에 대해서 그 민심이 심판한 것이다 라고 일단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확실히 그 패인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이봉규 TV에 나와가지고 이 국민의힘당이 후보를 내고 하는 것은 그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할수 없이 어떤 동기에서든지 간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권 심판 쪽으로 민주당 야당이 모른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옵사이드 전법을 쓰라고 내가 예, 얘기했어요. 옵사이드, 축구의 옵사이드. 옵사이드 전법. 축구의 옵사이드. 그러니까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비켜서라 이거지. 에? 골문에 가까이 가도 비켜서 버리라. 그럼 골이 들어가도 그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 비켜서는데 이게 정권 심판 쪽으로 안 가도록 비켜서야 된다. 그러니까 올인하지 말라는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225개 기초단체장의 하나일 뿐인 그 강서구에 정권 심판론 쪽으로 몰려가는데 거기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면 패배했을 때 오늘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렇죠. 그 이번처럼 17% 패배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정권 심판을 주장한 민주당 쪽에서 압승했다고 만세를 부르게 결국 돼버렸는데 그랬는데 이게 결과가 결국은 이 옵사이드 전법도 못 썼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참패를 안게 됐고 결국 2, 3일이 지나는 사이에 어제 그저께 아 이게 책임의 화살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뚝심으로 김태우는 공익 제보자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무참하게 탄압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사면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한번 다시 심판받아야 되겠다. 요게 대통령실의 논리니까 대통령의 논리였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이제 밀어붙였는데 이게 225개 지역구 중에 하나인 기초단체장이지만은 요 전례에 비춰봐가지고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각각 오거돈과 그 저기 박원순.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 있게 됐을 때 민주당이 당헌 당규까지 개정해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사한 비판을 완전히 자초하도록 돼버렸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졌다. 이건 패배가 정권 심판으로 확대됐고 그래요. 스스로 무너졌다. 누가? 국민의힘당과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누구?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네. 대통령의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바꾸라. 그건 제가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기자회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 취임하고 1년 이제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그 이렇게 관찰해 온 그 다수의 평론가들 의견과 내 의견이 결국 통일된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대통령 비서실 보좌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내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그 세 파트가 있다고 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 파트의 세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찡그렸다 이러면 세 파트에서 눈치를 보게 돼 있고 대통령이 한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고개를 확 숙여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그걸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왜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러니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깨달으면 네. 이번에 깨달으면 이번에 선거에 진 것은 내가 지난번에 여서 말한 것처럼 잘 진 것이야. 예. 요거 이번에 깨달은다면 깨달은 거 같습니까?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더 확실히 깨달아야 돼. 아, 더. 예. 네. 아. 더 확실히 깨달아야 돼. 지금 1년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스처 가지고 반성 소통 통합하겠다. 그리고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리고 국민 통합위원회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결정해서 나한테 품의한 것은 다 옳다. 다 옳다. 그리고 내각과 비서실이 정리해동하겠다. 요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세 파트의 정점에 대통령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안 비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가 즉석 기자회견입니다. 즉석 기자회견. 그러니까 요 세 파트에 사람들 불러가 얘기 들으면 잘 정제된 잘 포장이 된 말만 할 가능성이 있거든. 네. 내가 뭐 들어보지도 않고 이 말 하기는 그런데 무슨 김한길 씨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무슨 안을 만들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추상적일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나는 추정을 네. 해요. 마일드하고 부드럽게 듣기 좋게.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 보좌진도 그렇고 그럼 내각도 자연히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런데 기자회견을 수시한다고 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기자들 중에는 이게 좌파 언론도 있고 우파 언론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그러니까 옹파도 그때 있을 부작용이 테니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아마 그 도어 스태핑도 그만두고 그랬는데 또 그, 즉석 기자회견 하다 보면 좌파 언론에 뭐 이상한 뭐 땡깡 비슷하게 또 할까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아, 그것도 각오해야 된다. 내 얘기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가 수시 기자회견 하겠다고 이전한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 여러 만일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이 효자동에는 청와대를 복귀해야 돼요. 어허야, 복귀해야지. 딱 그것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었거든. 청와대 구조는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만 거기 자주 들어가 보고 그랬지만 그건 완전 구중궁궐이에요. 네. 관저가 있고 또 떨어진 대통령 집무실 이 건물이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떨어진 내 비서실이 있고. 비서동이 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 그 유명한 그 얘기 있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국회의 그 비서실장 때 그 정무위원회 출석해갖고 대통령의 동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대통령 계시는 데가 비서실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었어. 그래, 매일 보고 하느냐? 아, 매일 보고 안 한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고 실토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비서실의 구조와 그런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구중궁궐이 아닌 용산으로 옮겨서 그것도 아주 딱 부러지게 2층에 집무실이 있고 1층에 기자실이 있다. 그리고 처음 도어 스태핑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뭐 안 하는 거 잘했어요.
그러면 수시로 내려와야지. 내려와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기의 소신을 얘기를 한다. 근데 어제 잘못한 얘기했다 하면 오늘 그걸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전지전능할 수가 없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못할 수도 있고 통계를 잘못 인용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처음 공약대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신호를 보좌진 내각 국민의힘당에 이번에 대통령 입으로 얘기한 반성, 소통, 통합을, 소통,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국민과 소통, 통합하고 있다 하는 걸 몸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 참모진과 내각과의 정례, 주례 회동 정례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 하는 일들은 이게 그냥 현상을 모면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지금 1년 반 동안 해온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소통, 탕평을 강조하다 보면 배신자들의 그 악용 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준석 같은 놈들이,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하고 소통 안 해가지고선 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소통해라. 이준석이, 유승민이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독인데 우리 몸에도 독이 들어가면 독은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해야 되는 독과도 소통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통보다는 배신자들은 가리고 어떤 선의 방향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그 소통은 네.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내부에 헐떡이 하는 요소들 네. 지금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별개로 취급해가지고 그걸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죠, 그건. 다스려야 된다, 이게.